최근에는 가짜가 없는 상품이 없다 할 정도로 수많은 가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상품들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가짜 상품은 명품 가방, 시계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제치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1위를 차지했다. 3년 동안 적발된 비아그라는 1922만여 정. 국내에 밀수되기까지 온갖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정상화물을 가장해서 그 컨테이너 그 사이에 숨겨서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그 컨테이너 검색기라든지 엑스레이 장비들을 통해서 이런 물품을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비아그라. 하지만 쉬쉬하며 찾는 사람이 많아 가짜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가짜 의약품은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당 질환자가 있는 시 복용할 경우에 안면 홍조, 동공 떨림, 심근 경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지만 가짜 비아그라와 진짜 비아그라는 성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모양이 비슷해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짜 의약품을 가려내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X선을 비롯한 전자기 파장이다. 전자기 파장은 사람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 숨은 가짜를 보여준다. 최근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개발한 이 장비로 적외선 파장을 쏘면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낼 수 있다. 손바닥 크기만한 휴대용 카메라 같은 이 장비로 파란 알약에 적외선 파장을 쓰면 어떤 것이 진짜 비아그라 약인지, 가짜 혹은 복제 약인지 정확히 판별해낸다. 물체마다 반사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장비인데, 장비 속에 있는 분광기가 비아그라 성분을 분석해 장치와 연동된 스마트폰에 진위 여부를 표시한다.